최근 은행 강도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칠곡의 한 새마을금고에도 강도가 들이닥쳐 현금 2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는데 경찰 추적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은행 마감을 코앞에 두고 벌어졌습니다. 경북 칠곡군의 한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성 한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2,030만 원을 넘겨받은 뒤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범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분에 불과했습니다. 이 새마을 금고엔 청원 경찰 등 경비 인력이 따로 배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게 보면 보통 이게 뭐 청원 경찰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은행에는 유일하게 은행 치고는 여자 직원분과 남자 직원분 딱 두 분만 평상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범죄 발생 우려 그런 게 좀 안 높았겠나 평상시. 범인은 검은 헬멧을 쓴 채 얼굴을 철저히 가리고 미리 준비해둔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동 경로를 추적하던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40분 만에 대구 803 파괴사 인근 주차장에서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사라진 현금 2,030만 원도 압수했습니다. 40대 후반 정도. 그게 대부분 요새는 CCTV 추적이니까. 경찰은 용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특수 강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혜진입니다.